하이 여러분, 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로 갑충류, 바로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를 키우는 브리드어분 사육방 앞에 왔는데요. 이분께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곤충들을 키우는 기네스를 계속 세우는 브리더분입니다. 그 외국에 살아가는 뭐 다이네스티 속에 속하는 뭐 헤라클레스 아니면 돌커스 타이타누스에 속하는 바로 뭐 팔라니쿠스 이런 친구들처럼 굉장히 거대하게 우리나라 토종 곤충을 키우시는 분이라서 제가 한번 꼭 오고 싶었거든요. 들어가면 기네스급 개체들부터 정말 다양하게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 예전에 그 블로그에서 그 인스타에서 제가 사진만 보고 했었는데 이렇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 입양도 할 수 있으면 해야겠다. 곤충 기네스가 나오는 이 방입니다. 방.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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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진짜 여기 미쳤습니다. 규모가 엄청난데. 안녕하세요. 한번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곤충 쪽에서 브리더 키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여러분들 키라라고 블로그, 인스타, 곤충 카페 다 검색하면 나오는데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느낀 점, 엄청 깔끔합니다. 와, 이게 산란목부터 해가지고 지금 유충이 엄청 많은데, 키라님 혹시 여기 네. 몇 마리 정도의 곤충들을 키우고 계신 거예요 혹시? 현재는 한 2,000마리 정도 키우고 있고, 지금 산란 받고 있는 애들까지 하면은 이제 한두 달 뒤면 한 4,000마리 정도. 혹시 혼자 관리하시나요? 네, 혼자 키우고 있어요. 진짜요? 네. 우리나라에 어떤 사슴벌레를 좀 많이 키우고 계신 거예요? 주력종들 위주로 키우고 있는데, 넙사, 왕사, 장사, 그 다음에 톱사, 홍다리, 애사,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다우리아랑 털보도 같이 키우고 있고요. 아, 요건 뭔가요? 얘는 홍다리라는 사슴벌레고요. 홍다리 사슴벌레요?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사슴벌레 중에서 정말 매끈하고 매력적인 종인데 홍다리 사슴벌레라고 하거든요. 얘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얘는 52mm 정도. 진짜요? 여러분들, 제가 30년 평생 제일 큰 사이즈 본 게 5cm인데 5.2cm래요. 이게 곤충들은 1mm, 2mm 이게 커지면은 그 체감상 다른데, 본인이 직접 키우신 개체인가요? 맞습니다. 역시 기네스의 달인이구만. 인증을 한번 해주신다고 해요. 거의 5.2는 확실히 없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톱사슴벌레. 제가 장수풍뎅이 다음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톱사슴벌레거든요. 제일 작은 게 슈퍼맨인데요. 에? 여러분 참고로 제가 톱사 제 개인 기네스는 6.9cm인데 제일 작은 게 68mm래요. 우와, 얘 미쳤다. 잠깐만요 여러분, 저 한 번만 볼게요. 와,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네. 이거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몇 cm예요? 73 정도 되는 건데. 얘가 68이죠? 자 여러분들, 실제로 봐야 되는데 이게 68mm도 엄청 큰 거거든요. 근데 와, 얘 진짜 크다. 그리고 얘는 형질이 조금 특이한 녀석이에요. 왜 그런 거죠? 일반적인 톱사슴벌레랑 다르게 네. 턱이 두껍고 조금 떡대가 크게 나왔어요. 와, 그렇군요. 한번 사이즈 재볼까요? 네. 와, 지금 이게 우리나라 토종이라고? 와, 7.4, 7.4다 진짜. 와, 무튼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네스 1, 2, 3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하나 또 꺼내 오셨는데요. 요 아이는 뭐죠? 아, 얘는 이번 시즌 곤충으로 사용하는 기체고요. 얘는 이제 사실 수명은 다 했는데 좀 아쉬워서 표본을 못하고 있어요. 아, 정이 들었을군요. 보시면은 조금 늙은 게 보이죠? 와, 긁긴 하네요. 이게 곤충들은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게 나이가 들고 하면은 이제 부절에 있는 수분이 빠지고 신경이 끊겨서 이렇게 잘리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늙은 개체들 판별할 때는 다리를 보시면 됩니다. 엄청 큽니다. 얘는 몇 센치죠? 74mm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74네요. 거의 똑같은데. 와, 네, 사이즈 비슷하네요. 지금 여기에 원래 키우던 유충병 다 씻어서 정리해 놓으신 거고, 여기 보시면은 유충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라벨지 9cm라고 쓰여 있네. 이거 넓적 사슴벌레인가요? 네. 이게 여러분들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자연에서 넓적 사슴벌레가 커봐야 8.54 이렇게까지 많이 채집이 되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8.1cm 채집해봤어요.
자연 속에서는 보통 이게 썩은 나무 먹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적으로 과류투법을 제작해서 먹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네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 이건 귀여운데? 와! 62mm. 아, 정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수식어 없는 사슴벌레, 일명 참사슴벌레 또는 강사슴벌레라고 하는데요. 강원도 쪽에서 많이 채집이 돼요. 용인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이거 큰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이번에 태어난? 네, 맞습니다. 우와, 진짜 크다. 우와, 미쳤어요. 야, 대형급이 대형급 같지가 않네. 그 외국에 있는 약간 루카누스 종들 있잖아요. 우리 얘도 루카누스지만 유럽에 사는 약간 그런 애들 같다. 크니까 74 조금 안 돼요. 아, 네, 74로 할게요. 이 정도면은 사실 턱 벌리면 좀 더 커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7.4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강사슴벌레를 봤고요. 이번에는 뭐죠? 넓적사슴벌레. 아, 제일 일반적이면서도 제일 인기가 많은. 예. 오 마이 갓. 88 그냥 되네. 얘가 8.8cm고 태어난 지 정말 오래됐대요. 키라님, 근데 그 넓적사슴벌레는 기네스가 몇 cm가요? 90.8cm가 한국 기네스입니다. 90.8이면 9cm가 넘 거점 거의 9.1cm네요? 네. 여러분들 머지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곤충도 좀 있으면 10cm 가까이 갈 것 같아요. 그 팔라니쿠스 이런 것들은 10cm 그냥 넘어가는데 따라가자, 우리 애기들 키 크자. 와, 그리고 여러분들, 야, 여기 표본이 있는데 표본이 다 커요. 우리나라 자연에서 이걸 만난다고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콩닥콩닥한데. 와, 얘 미쳤다. 왜? 우리나라 기네스 암컷입니다. 그 왕사선벌레 얘도 암컷이잖아요. 6cm 조금 나와요. 에? 옆에 이스컷이 67mm. 와, 얘는 이제 극장사슴벌레라고 해서 얘도 그 왕사슴벌레인데 정말 멋있는 턱이 두꺼운 친구죠. 에이, 설마 9cm가 진짜 넘겠어? 어? 진짜 혹시 직접 키우신 건가요, 또? 네, 이것도 직접 뽑았어요. 이렇게 기네스급을 이제 직접 사육을 해서 뽑잖아요. 네. 뽑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만약 분양을 하시면은 찾는 사람이 많이 있죠? 얼마 정도에 분양하시나요? 넓적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90mm 한 쌍만 분양을 했었어요. 네. 이게 또 너무 많이 풀리면은 너무 많아지니까 한 쌍만 분양했었는데, 근데 넙사는 내 90mm 한 쌍을 70만원에 아, 정말요? 네. 와, 대단하시다. 근데 그 정도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생물입니다. 와. 우와, 그리고 나서 본 거는 어마무시합니다. 우리나라 넓적사슴벌레랑 흡사하게 생긴 팔라니쿠스 11.2cm입니다. 기라파도 엄청 큰 사이즈인데, 여러분들 신기하죠? 얘는 필리핀 팔라니쿠스 팔라한 섬에 사는 애고요. 카탄두안에서 섬인가? 하여튼 그렇고요. 와, 진짜 크죠? 제가 이렇게 똑같이 생긴 이 타이타누스를 자연에서 한번 잡은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 많이 봐주세요. 지금 본 곤충들을 이제 사육할 때는 톱밥에서도 키우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장 보관에서 오랫동안 보관해 놨던 균사로도 이렇게 사육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버섯이 많이 났는데요? 아, 여기가 네. 한파 때 17도까지 내려가가지고 아. 좀 쇼크를 다 먹긴 했어요. 이게 쇼크 먹었다는 게 이 버섯종균인데 버섯종균이 쇼크 먹어서 이제 버섯이 발생했다라는 뜻이고요. 생물은 건강하게 있을 건데 이거 혹시 병갈이 혹시 안 하시나요? 몇 마리만 해볼까요? 진짜 가능한가요? 네, 역사도 네. 한두 병만 그냥 갈아볼게요. 오, 좋아요, 좋아요. 자, 병갈이 할 때는 이런 스푼으로 파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곤충 기를 때는 중요한 점이 먹이의 양도 중요하지만 온도, 습도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톱밥 좋은 거 써야지 유충이 거대해지고 유충이 거대해야 번데기도 크고 성충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야, 진짜 크다. 이 정도면 몇 그램 될까요? 이야, 34g이네. 첫 병에서 나온 무게고요. 아, 첫 병이에요? 네. 한 병 톱밥갈이를 처음 하는 거네요, 이제? 네, 맞습니다. 어떤 통에 넣고 몇 그램이 나왔고 암수 구분을 하고 교체한 날짜까지 이렇게 다 쓰시는데요. 이거 미리 담아 놓으신 거예요?
아, 항상 네 그때 만들어서 쓰면은 톱밥이 좋지가 않아요.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 투입을 해야지 유충들이 바로 적응합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큰 꿀팁인데 이거는 이제 유충 들어가게 뚫어주는 천공하는 물품이고요. 지금 키라님이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좋은 꿀팁인데요. 이 톱밥을 처음에 이제 구매해서 물을 넣고 가수하고 넣잖아요. 그럼 미량의 가스가 발생이 하기도 하고 이 미생물들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넣으면 그 며칠 사이에 무게가 줄는 경우도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것도 생각을 다 하신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그 전에 유충이 먹던 배설물들 있잖아요. 밑에다 깔아주고요. 펴주고 그러면 유충들이 전에 있던 환경이랑 동일 환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하고 움직임이 적어요. 움직임이 적으면은 결국에는 무게가 잘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고 배우십시오. 유충 거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다는 뜻입니다. 야, 넓적사슴벌레 하나 더 하는데 제가 장담할건데 100% 30g 이상 나옵니다. 무조건 나온다. 34g 33g. 나왔 30g이네요. 아, 나왔네. 나왔네. 30g 맞죠, 여러분? 이거 뭐예요? 아, 이거는 브레싱 디스크라고 해가지고 산소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소 농도를 높여주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시켜주거든요. 이렇게 뒤집어서 살펴. 아,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원활하게 시켜주고 이산화탄소가 무거워서 가라앉아서 그런 원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산소 농도를 높여주면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옛날에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는데 그건가요? 아, 진짜요?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실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저 이제 노하우 다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집에 갈게요. 이제 내년에 제가 왕사슴벌레 9cm 장난입니다. 제가 알아도 못해요 이거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왕사슴벌레도 한 마리 한번 봅시다. 여기가 왕사슴벌레 9cm가 나온다고 하는 그 곳이기 때문에 온 김에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충이 몇 그램 나올지. 근데 그냥 봐도 맛있겠다. 우와. 우와, 노래. 우와, 미쳤어. 40g이야. 잠깐만. 40g이야. 이게 왜 우리나라 그 돌코스 호페이라고 하는, 와, 샛노랗게 이렇게 지방이 차올랐습니다. 이 친구도 똑같이 천공을 미리 해놓으셨고 안정화되어 있는 균사에다가 똑같이 먹었던 것들, 미생물. 얘는 좀 커서. 네, 엄청 더 떨어져야 돼. 엄청 크네요. 네, 이렇게 해서 투입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왕사슴벌레가 최장형도 있지만 극태형이라고 해서 턱이 엄청 두꺼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극태형 사슴벌레라 해서 턱이 엄청 두툼하죠. 그래서 많은 매니아층 분들이 이제 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 극태도 이제 데이터를 따지면 비율이 턱 비율, 체장 비율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10% 정도 되면은 완전 최상급이라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 친구가 그 비율이 10%가 이상이 되는 친구라고 합니다. 바로 짜란. 와, 진짜 깔끔하고 엄청 이쁘다. 여러분들 턱 진짜 두껍지 않아요? 보면은 여기 극태양사슴벌레는 여러분들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잘 우아하는 애들은 사실 키우는 거는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반대로 욕심부려서 그 우아부전 나 있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막 이런 개체들을 계속 욕심부려서 인라인 누대에서 근친 누대를 계속 이어가시는 분들이 잘못했다 생각하고 이거 되게 깔끔한데요 이 정도면. 저희 집은 일단 선별 누대를 하고 있고요. 발현율을 높이기보다는 개체가 건강하게 우아하게끔 그 초점을 맞춰서 키우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헤비 브리더 분들보다는 발현율은 떨어질 수 있는데 저희 집은 우아부전이 정말 거의 없어요. 진짜로 없는 거죠? 거의 없어요. 네. 아예 없을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넓적사슴벌레나 뭐 일반적인 뭐 애들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얘네들은 몸이 굳으면은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앞에 보이는 친구처럼 정상적으로 우아하는 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겠죠. 턱이 두툼한 왕사슴벌레도 있다라는 거
이걸 키울 때는 욕심 부려서 하지 말고 선별 레데리를 화대, 이제 피를 잘 섞고 올바르게 번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또 방이 있네요. 와, 여기 크리스트 개코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와, 여기 뭐 하는 거죠, 여기는? 아, 페어링장, 짝짓기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 인공 짝짓기라고 하죠. 이게 유도하는 거죠. 아, 저도 옛날에 많이 했었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 짝짓기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키라님께서 방금 번데기로 용화한 친구, 그러니까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된 친구를 또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와, 되게 영롱하다. 껍질 벗은 지 별로 안 돼서, 오, 얘 극태양 사슴벌레인가 보네요. 얘가 턱이, 야, 우람하네. 신기하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사슴벌레들이나 뭐 극태양 사슴벌레까지 봤는데, 우선 극태양 사슴벌레가 부전율이 많이 높은 편인데 여기는 굉장히 낮잖아요. 혹시 그 노하우 같은 거 있으세요? 일단은 선별을 해야 돼요. 종충을 네. 고르실 때 무조건 턱이 두껍거나 뭐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개체의 성격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개체의 형태를 특히 많이 봐야 되는데, 발현율보다는 좀 건강한 개체를 고르는 게 좋고요. 네. 전 세대에 실적이 좋았거나 아니면은 이번 세대에 실적이 좋은 건강한 개체. 건강하다라는 거는 부전 없이 깔끔한 개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와, 이거 뭐예요, 이거는? 사슴벌레 산란 세팅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건데 쇼케이스인데 옆에도 있는 거예요? 아, 네, 옆에도. 몇 개 정도 있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60개 정도 해놨습니다. 60개요? 네. 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사육하시는 거세요? 자기 만족이 가장 크고요. 네. 우리나라 기네스를, 네. 전종 기네스를 뽑고 싶어요. 아, 진짜요? 두 번째로는 종이 한 개치를 뽑고 싶어요. 그 매년 조금씩 갱신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매년 사이즈가 많이 업되고 있습니다. 와, 이러다가 여러분들 넓적 사슴벌레 10cm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곤충 시장이 좀 많이 마이너한 판인데, 네. 제가 조금이라도 곤충판에 영향력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네. 이렇게 재밌는 곤충 문화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입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마인드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근데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매년 기네스가 계속 갱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